사실 저도 과학 분야에 종사를 하면서 이제 과학 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제 ICT 분야 기술 발전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특히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개념은 알겠는데 이게 산업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또 최근에 암호화폐가 비트코인 같은 것들이 마치 투기의 온상인 것처럼 그렇게 사회적인 이슈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실체를 나도 잘 모르는데 일반인들이 어떻게 이걸 좀 이해를 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좀 이런 거를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사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조차도 이제 그 말이 많은데요. 지금 저는 그 정보화 사회 이후에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초입에 들어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대표적인 기술들이 인공지능이다 또는 뭐 자율주행 자동차다 그다음에 BT라든가 그러니까 모든 기술들 특히 IT 기술이 많이 중심이 되겠죠. 근데 이런 산업들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보안입니다.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이 그 보안이 불확실하면은 그게 어떻게 범죄로 악용되고 아주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중요한 게 보안 기술인데 바로 이 블록체인 기술이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실마리가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 어떠한 형태든지 이 블록체인 기술이 완성이 돼서 4차 산업혁명이 잘 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오늘 토론회에서도 나왔지만은 부작용과 관련된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안정화를 시켜나갈 건지 하는 것이 숙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역사적으로 과학기술하고 함께 발전해 왔거든요. 그죠? 뭐, 불의, 인류의 문명의 시작이 불의 발견부터 시작해서, 문자 발명, 뭐, 철기 시대, 산업혁명, 지금 이제 정보화혁명 해서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거든요. 그 핵심이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학기술이 사회와 괴리돼서는 안 된다.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는 같이 가는데,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은 과학기술은 이건 뭐 어려운 거다, 잘 모른다 하고 도외시를 하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과학기술 하시는 분들이 좀 더 과학기술을 알기 쉬운 용어로 풀어서 우리 사회에 이렇게 전파를 하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과학기술과 사회 발전을 같이 함께 하자는 의미의 연구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있어서 뭐 생명윤리가 됐건 또 그거 이외에도 다양한 그 주제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때 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이런 활동을 좀 하려고 합니다.